저현대 서울만의 미래다. 나머지는 어? 많이 긴장하셨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백화점을 뽑는다던데 저도 궁금했던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현대백화점 중동점 유플렉스팀 김지수 선희입니다. 오늘은 저보다 4년 선배이신 선희님을 면접 보게 됐습니다. 오늘 한번 압박 면접이 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선택하신 동기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랬는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너무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앞에 네파 헤드셋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6년차라고 하셨는데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이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현대백화점은 다양한 상품, 고객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고품격 유통 플랫폼입니다. 더현대 서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스페이스 원 등 외형 확장과 다양한 투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다양한 시도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회사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현대백화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 시도를 멈추지 않는 열정 있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 다른 인원들과 소통을 할 수 있고 협업을 잘하는 소통형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인재상들이 본인이 가장 부합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6년차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충분히 부합하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현대백화점은 이번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은 어떻게 직무를 뽑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케팅, 영업관리, 지원, 재경 네 가지 분야로 채용을 진행 예정이고요. 기다릴 수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 직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마케팅은 점 전체의 매출을 부양할 수 있는 영업기획, 판촉, 저희 현대백화점 카드 업무를 관리하는 회원 서비스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관리는 의류, 잡화, 식품 등 본인이 맡은 상품군을 매출 관리, 행사 기획, 그리고 협력사 관리, 고객 관리 등 층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은 인사, 교육 등을 관리하는 인재개발, 안전관리, 시설관리, 복리후생 등을 관리하는 총무 분야가 있고요. 배경은 재무, 회계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5년 넘게 회사를 다니시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혹시 현대백화점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장점은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또 공격적인 투자나 새로운 도전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 전략 담당이라던가 새로운 조직들을 신설해서 새로운 투자와 도전에도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많이 긴장하셨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는 전혀 긴장하지 않았는데 질문을 돌발로 드렸는데 잘해주셔가지고 현대백화점 입사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유진 선임은 작년에 연차를 몇 개 정도 쓰셨나요? 쓰고 싶을 때는 다 사용했습니다. 팀 내에서 연차를 쓸 때 어떤 눈치를 보는 분위기는 전혀 아닌가요? 네,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 1년에 연차가 몇 개 나오나요? 저희 현대백화점은 근로기준법을 굉장히 잘 준수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주라고 하는 그런 연차는 다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근속 연수에 따라서 특별 유급휴가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그래서 최소 19개 이상의 연차가 부여되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월 하나 보건휴가까지 추가 지급이 됩니다. 그럼 권유진 선임이 생각했을 때 현대백화점의 미래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현대백화점의 미래는 최근 성공적으로 오픈한 더현대서울의 사진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더현대서울만의 미래다?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저희의 노력을 총 집합해서 보여드린 게 더현대서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점포 또한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것이지만 청사진을 더현대서울로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취업 준비생들이 현대백화점을 선택해야 되는지 PR 부탁드립니다. 네, 현대백화점은 굉장히 많은 도전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신입사원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전과 시도의 기회가 열려있는 곳이니 꼭 저희 현대백화점에 입사 지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레알룩 품 구매 시 옷들이 지원되나요?
인턴 과정 성적에 따라 서울 지방 근무지가 결정되나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했던 질문인데. 아닙니다. 서울 지방 근무지는 인턴 과정 성적에 따라 결정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뭐 본인의 연고지라던가 희망 그리고 직무 적합도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배치가 되는 것이지 뭐 성적이 좋다고 해서 서울 지점을 배치되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순환 근무는 모두 다 하는 건가요? 네, 순환 근무는 전 직원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도 인턴은 신촌점에서, 첫 입사는 무역센터점에서, 그리고 작년까지는 대구점에 있다가 지금은 본사 인사전략팀으로 와 있는 것이어서요. 모든 직원이 순환 근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에 바로 더현대 서울로 발령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신용 점포이기 때문에 신입사원이 투입되기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후에 더현대 서울이 충분히 안정화에 접어들면 신입사원분들도 발령받을 수 있는 점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비연고지 근무 시 어떤 것들이 지원되나요? 현대백화점은 순환 근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비연고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사택임차 보증금부터 해서 이사비용, KTX, SRT, 비행기표 등등 비용들을 지원하고 있어서요. 저도 대구점에 근무할 때 어려움 없이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제가 근무하던 점에서 있던 분들께서 첫 자취를 기념해서 공기청정기, 매트리스 이런 것까지 선물을 해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무역센터점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마웠던 마음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럼요. 네. 인턴 과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저는 성실함? 왜냐면 이제 인턴들한테는 사실 크게 어떤 업무적인 역량을 기대한다기보다 그 팀에 잘 어울리고 성실함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공감하는데요. 업무 역량을 보여주기에는 맞아요.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선배 사원들과 얼마나 잘 융화되는지 우리 팀에 데리고 오고 싶은 인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임하는 게 또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인턴 기간이 5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네, 그 인턴 기간 동안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네. 먼저 1주간의 사전 교육을 받게 되고요. 4주간 사업소 실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팀마다 또 개인 인턴 역량에 따라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업무는 굉장히 많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선배 사원들이 하던 업무를 일부 이어받아서 실제로 실행해보는 인턴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실행해보는 인턴도 있습니다. 해보고 싶은 업무가 있다면 인턴 기간에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인턴 커리큘럼을 갖고 있습니다. 왠지 이 색깔이 뽑고 싶었어요. 백화점을 외모로 보고 뽑는다던데 정말인가요? 정말인가요? 저도 궁금했던 질문이에요. 외모를 본다기보다는 고객 접점에서 근무할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미소라던가 인상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평가 요소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이게 예쁘다, 뭐 예쁘지 않다, 잘생겼다, 잘생기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현대백화점을 왜 선택해야 되는지 오자토크로 마무리 해볼까요?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을 선택해야 네, 된다? 맞습니다. 동업계 최고, 와보면 알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현대백화점 그룹 채용 홈페이지에 채널톡으로 얼마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꼭 신입사원으로 함께 만나요. 혹시 지방 발령 받으시면 오늘의 인연을 벗삼아 꼭 네,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네.